예,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우리 GitHub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파일과 같은 파일이에요. Airport config identity space 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지금 Umbrella 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OpenSA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은 세 개의 앱이 지금 독립적인 앱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Airport라는 앱이 들어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Identity라고 하는 앱이 있고, 그죠? 세 번째, 다음에 스페이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라고 하는 앱이 하는 것은, 담당하는 것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스페이스 중에 스페이스 웹이에요. 보시면은 스페이스 내에 스페이스 웹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립에 스페이스 웹 있죠? 이 스페이스 웹에 있는 이 부분들이 하는 역할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웹을 통해서 에어포트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에어포트를 만들어내고 또 터미네이트 말소하고 하는 것들은 스페이스 웹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에어포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공항에 대응하는 하나의 에어포트 앱이에요. 그래서 이 에어포트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고,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페이스 웹스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 하나의 공항에 대응해서 하나의 이 에어포트 프로세스를 구동하고, 이 에어포트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앱이라고 하는 데서 기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에어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믹스 EXS 에어포트입니다. 에어포트의 믹스를 보시면 이렇게 디펜던시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는 나란히 같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 앱을 디펜던시에 두게 되면은, 우리가 에어포트 앱을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죠? 이걸 스페이스 웹이 만들 겁니다. 스페이스 웹이 나중에 코드를 같이 볼 거예요. 스페이스 웹에서 에어포트 앱을 만들어 낼 텐데, 에어포트 앱의 디펜던시가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엘릭스의 버추얼 머신은 빔이라고 표현하죠. 빔은 먼저 에어포트 앱을 구동하기 전에 아이덴티티 앱을부터 먼저 구동을 하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앱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믹스 디펜던시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앱은 별도로 누군가에게 기능을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기능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디펜던시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고, 스페이스 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 믹스 파일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는 얘는 굉장히 뭔가 많아요. 디펜던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얘는 웹 서버 기능을 가지고 있죠. 웹 서버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액토 기능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액토 기능을 안 넣은 모양이네요. 액토가 없네요. 나중에 액토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여기서 스페이스 웹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스페이스 웹에다가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어포트에다 둘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적절한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둘 다 넣어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시면 에어포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웹을 구동을 하면은, 스페이스 웹을 구동하면 자동적으로 스페이스 웹이 뭘 요구하나요? 스페이스 웹은 얘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에어포트 앱이 먼저 구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되죠. 그래서 에어포트 앱을 구동시킬 것이고, 에어포트 앱을 구동하기 위해서 믹스 EXS 파일을 열어서 실행하죠. 실행을 하는데 보니까 여긴 또 아이덴티티 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앱부터 또 다시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구동되는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서 OpenSea에서 스페이스 웹을 바로 들어가죠. 이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IXS 믹스하고, 그리고 PHX 서버 옵션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IX 환경과 피닉스 서버를 동시에 다 구동할 수가 있죠. 엄브렐라 앱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개의 앱을 합쳐 나왔을 뿐입니다. 동작하는 걸 보시면 제일 먼저 구동되는 게 뭐가 구동되고 있나요? 화면에서 이거 조금 당겨 놓을까요? 구동되는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아이덴티티를 불러오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어폴트를 불러오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웹이 구동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여러 개의 앱을 하나의 한 지붕 내에서 구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